자, 우리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존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자,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얼마 전에 메신저를 쓰다가 이모티콘을 봤는데 얘네들 꽤 쫙 나와있더라고. 뚱뚱이 형, 꼬마, 우리 촌놈까지. 야, 이거 니네 언제 했냐? 나 빼고 언제 했냐, 이거? 너 나만 없어, 나만 없어!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여기 이모티콘 담당사랑 직접 연락을 했어요. 저 김기현인데요, 제 이모티콘 언제 나오냐 했더니 협의 후 연락을 준대.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왜 연락이 없어? 협의 후에 연락을 준다면 뭐 도저히 협의가 안 되나? 협의하고 자주 할 게 뭐가 있어? 내 이모티콘 나오면 무조건 대박인데. 여러분도 내 이모티콘 나오면 다 살 거잖아요, 그죠? 네. 시원찮지? 그대로 줘도 안 가질 거예요? 아, 됐어, 하지 마, 하지 마. 필요 없어. 안 팔아, 안 팔아. 다 필요 없어. 아주 이상해. 이렇게 이모티콘도 없고 반응도 시원찮아서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직접 메신저 앱을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이름하여 김기열의 인기 없는 앱! 빠밤! 이거 진짜 만든 거예요. 네?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 난 상관없어. 전 국민이 다 쓰는 걸 원치 않아요. 이 앱은 나같이 인기 없고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생일인데 나만 초대를 못 받은 사람, 군 입대 날 지 혼자 버스 타고 지 혼자 입대한 사람, 남자인데 발렌타인데이 날 지가 슈퍼에서 초콜릿 사고 지가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앱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끼리 뭉치자고요.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라. 여기 글 쓴 사람들 내가 직접 다 상담해 줄 거다.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래, 예. 내 전에서 올라온 전놈입니다.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뭐라 가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이번에 그 설에 그 고향을 내려갔는데 우리 집 그 골목길에 진짜로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진영의 자랑, 진영의 아들 양상구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떼라! 떼라고! 이걸 붙여가면 어떡해? 이러니까 내가 촌놈 소리를 듣는 거야. 어? 이거 누가 붙여놨어? 자매 박순난 왜 개원 일동? 박순난 엄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이걸 붙여놨으면 어떡해? 어? 그래, 물론 그 뭐 환영해주고 이런 건 뭐 고맙기는 해. 어?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 어? 뭐 이러다 뭐 나중에 뭐 우리 동네 뭐 내 유적지라도 완전 생기겠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곳은 양상국님께서 사세경까지 사용하시던 대례식 전소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집은 우리 양상국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오줌을 싸고 소금을 받으러 갔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양상국 씨 우리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록비로 보시면 백원만 백원만 나대지 마라 군비를 추차비까 나도 마음만은 특별시다. 자, 우리 진영의 인물 양상국 씨를 기리며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마음만은 뭐 이러는 줄 알아? 촌이라고 좀 오버하지 마라. 나도 마음만은 특별시다. 주말 저녁엔 드라마, 출출할 땐 고구마, 내 키는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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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마요. 네? 며칠 전 발렌타인 선물이라고 팬이 선물을 보냈어.
이야, 큰 상자에 묵직하잖아요. 그게 딱 보니까 야, 벽돌만한 초콜릿이 아니라 벽돌이래. 벽돌이야. 이게 무슨 사연인가 해서 봤더니 엽서에 경한 오빠에게 오빠 깔창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벽돌로 보내드려요. 발판으로 사용하세요.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어? 야, 이건 발렌타인데이가 아니야, 발판데이네. 어? 야, 그러면은 뭐 니들은 저 촬영장 가가지고 그 매니저들이 저기 캐리어에 저 커피 뭘로 드시겠어요? 이럴 때 우리 매니저는 캐리어에 이 벽돌 두 개 들고 와가지고 어떤 벽돌로 하시겠어요? 이러면 내가 오늘 정장을 입었으니까 오늘은 저 포인트로 빨간 벽돌 어때? 와인 색깔? 이러면 이래 해가지고 제가 자 이래 가지고 자 올라갑니다. 자 아이고 높다. 와 이거 자신감 생기는데? 안녕하세요, 허경환입니다. 뭐 이런 거야? 어?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보니까 PS 오빠 그래도 작으면 세워 쓰세요. 꼼꼼하네. 꼼꼼해. 야, 그러면 요 이렇게 딱딱 세우시면 되는 거야. 어? 자, 이거 뭐 세울 때는 이제 촬영할 때 자, 금방 찍어야 됩니다. 네. 오래 안 걸. 오래 못 있습니다. 자, 준비하고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차각차각 500원. 차각차각 500원.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 못 쓴다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정도 생겼으면 키 작아서 벽돌 쌓아도 여자들은 나하고 사랑 쌓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키 작다고 오해하면 아니 나 아닐 듯. 그래, 나 뚱뚱하다. 나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지난주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박성광이가 갑자기 막 와 그러더니 나한테 형 그거 봤어? 하정우 그거 먹는 방송 봤어? 와 장난 아닌데 진짜 어쩜 그렇게 맛있게 먹냐. 와 형은 잽도 안 돼. 뭐 어쩌라고 나부르 뭐 어쩌라고. 어? 아니 나한테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뭐 아니, 더욱 뭐 분발해서 먹어라 이런 뜻이냐? 어? 아 나 참나. 아, 그리고 뭐? 잽도 안 돼? 아 나 자존심 상해야지. 아, 나 지금. 아, 나도 그 먹방인가 뭐 봤는데. 사진 갖고 와. 봤어요, 이게 뭐야, 밥을 젓가락으로 먹어? 이거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런 식으로 밥 먹지? 아버지한테 혼나. 깨작깨작거린다고. 아니, 밥은, 밥은 말이야 일단 숟가락을 꾹꾹 눌러서 이렇게 밥 오 이렇게 많이 봤지? 짱짱대로 밥 먹고 반 젖어 숟가락을 푹푹 퍼가지고 먹어야지. 왜?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게 밥 먹는 거지. 이게 뭐 그러게 봐. 감자 먹는 거 봐. 껍질을 까서 먹어. 껍질을 까서 먹을 시간이 어딨어. 그냥 있는 대로 입에 일단 넣고 보는 거지. 다 익었네. 입에 일단 뜨거우니까 그냥 삼켜야지. 뜨거워. 감자를 뭐 하는 거야 이게. 봐봐 이거. 이게 뭐 가장 유명한 게 그 사진이지만 이게. 이거 자세 좋아. 자세 좋아. 이 전투적인 입 모양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시선 처리. 먹는데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뭔가 딱 먹기 직전에 내가 다음에 먹을 반찬을 주시하고 있어야 돼. 딱 이렇게. 자, 김 먹자. 김 먹는 순간 불고기 아프고 닭닭닭. 불고기 먹는 순간 족발 타야타. 먹는 순간 당수이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 약간 고수들은 이제 응용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상대방을 견제하는 거야.
딱 먹는 순간 상대방이 뭘 먹을지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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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 아마추어 수준 가지고 무슨 먹방이네 어쩌네 지금. 내가 진짜 마음 먹고 맛있게 먹잖아? 어? 기가 막힌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 나와요. 에? 드디어 그들의 숨 막히는 먹기가 시작됐다. 제작비 총 100억, 식비만 99억. 더는 못 먹겠어. 무슨 소리야? 아직 아침밖에 안 먹었어. 어서 잠들면 안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렸어. 무슨 소리야? 점심 차려. 점심. 2013 초특급 스펙타클 식탐 블록버스터 베블린. 네. 잃어버린 숟가락을 찾았어. 점잖대 하지 말이야. 어때? 점잖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나 마음만은 홀쭉하다. 잘 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 마. 우리 개콘의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 자, 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촌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자,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고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지난 방송에서 내가 나처럼 소외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위해 김기현의 인기 없는 앱 어플을 만들었다고 했더니 방송이 끝나자마자 정말 폭발적인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와, 김기현 인기 없는 앱 진짜 있다! 진짜 있으니까 글 많이 올립시다! 이렇게 막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올라온 글들을 봤더니 앱 깔았더만 렉 걸려서 들어가지도 않더만 이래서 인기가 없나? 왜 없는지 알겠다! 왜 접속이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당황해서 내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나도 접속이 안 돼! 내가 스스로 만든 내 앱인데 나도 접속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기 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막 사기꾼! 나쁜 놈! 막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어. 내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앱인데 나처럼 소외받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앱인데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 너도 못 들어가고 얘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인기 없는 앱이 아니라 그냥 없는 앱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서버 폭주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되게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망했습니다. 이게 안 되려면 안 되나 봐. 이게 사업도 망해. 어? 사인회도 망해. 노래도 망해. 아무도 안 망한다도 앱까지 망했어. 정말 안 될 놈은 안 되나 보다 정말. 아, 그래, 나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오랜만에 지난주에 이걸로 실시간 고생 1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이팅! 그래, 예. 내 전에서 올라온 전노입니다.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그 팬사인회를 하는데 한 재미교포가 와서 오빠, 미국에서도 네 가지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오빠 실제로 보니까 되게 촌놈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내가 그 살짝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참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미국 그 어디서 왔어요? 하니까 스티븐스 포인트요. 예? 어디요? 스티븐스 포인트요. 예? 어디요? 스티븐스 조용히 해라 이 미국 촌놈아! 스티븐스 뭐? 야, 내가 그 어딘지 궁금해갖고 찾아도 봤어. 어? 요가 뉴욕이고, 어? 요가 워싱턴이고, 요가 그 LA인데 여기 호수 옆에 이상한데 요 있어 요.
뭐 양촌이야? 어? 아이고야, 니도 막 미국에서 막 놀림 많이 받았겠다, 어? 헤이, 어, your village, 어, 와이파이 빵빵? Yes! Yes! My village, 와이파이 빵빵! 이거 확 히프 쭉 킥! 이랬겠네, 어? 근데 어디서 미국에서 왔다 나대고 있어? 이거 확 막 진짜 궁디를 쭉 찹니까? 그러니까 보내서 왔다고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턱별시다. 영어로는 My heart is still Metropolitan City. 조회할 땐 강당, 밥 먹을 땐 식당, 내 키는 황당! 얼마 전에 박지선이랑 애견샵에 개를 보러 갔어. 근데 유독 비싼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주인한테, 아니 이 개는 왜 이렇게 작은데 비싸요? 그랬더니 주인이, 개는 작을수록 인기가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박지선이 슥 나를 보더니, 근데 오빠, 오빠도 개로 태어났으면 인기 되게 좋았겠다. 뭔 개소리야! 뭘 개로 태어나! 어? 무슨 이거 뭐 영화 왕의 남자야 뭐야? 넌 다음 생에 뭐가 되고 싶으냐? 저는 개가 되고 싶습니다. 내 발로 막 줄긋고 그래야 돼? 물론 개가 돼가지고 소녀시대 숙소 들어가면 좀 괜찮겠지. 어? 허라운이 이리 와. 허라운이 빵. 잘했어. 근데 박지선 오나미 집에 발려갔다. 허라운이 이리 와. 빵. 빵. 뭐야. 이럴 수도 있겠지. 어? 근데 뭐 작은 하필 왜 개야 개. 작은 거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어? 뭐 보석 다이아몬드. 에이 그것도 크게 좋아. 자동차 그 스포츠카 조그만 거 쭉쭉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어? 에이, 그렇지 스포츠카도. 스마트폰. 그것도 큰 게 낫지. 개가 제일 낫네. 그나마 개가 제일 나. 어? 그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정도 생겼으면 나는 작아서 강아지 같아도 여자들은 나를 펫으로 키우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키 작다고 오해하면 아니 아니지. 그래 나 뚱뚱하다. 나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지난주에 발렌타인 데이 날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개콘 회의실로 소포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발렌타인데이 덕에 초콜릿 좀 먹겠는데 이랬더니 옆에 있던 김원효가 에이 형님 꼭 무슨 발렌타인데이라서 먹는 것처럼 말하네. 어차피 형은 맨날 발렌타인데이 아니야? 아니! 아닌데? 아니! 아! 야 나도 1년에 딱 하루 2월 14일만 발렌타인데이야. 와! 아, 그리고 난 솔직히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초콜릿 샀다고 뭐 아주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그런 거 뭐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내가 어? 1년 그 기념일 한번 싹 정리해봐 내 입맛에 맞게. 어? 1월 1일부터 1월 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1월이 뭐 신정지 1월 1일 뭐 원 플러스 원 데이야네. 어? 하나 먹고 하나 더 먹는 데이라 1 원 플러스 원. 그 2월 2일 2월 2일은 족발 데이요. 왜? 2월 2일이니까 2월 2일 2월 2일은 족발 데이. 그럼 3월 3일은 무슨 데이겠어? 그치 삼겹살 3이 겹쳤으니까 삼겹살 데이요. 그럼 3월 3일이 삼겹살 되면 5월 5일은 무슨 날이야? 그렇지, 삼겹살지. 양반지, 이따라 가는 거야, 이제. 어? 5가 겹쳤으니까 5겹살 돼야. 그럼 6월 6일은 무슨 날이겠어? 육개장 누구였지? 어? 6월 6일은 여러분, 현충일입니다. 어, 간간하게 묵념. 그 7월 7일은 단순한 거야. 7월 7일은 칠면조 고기 7인분 먹는 날. 8월 8일은 팔보채 8인분 먹는 날. 9월 9일은 구절판 9인분 먹는 날. 10월 10일은 10전 대복탕 10전 먹는 날.
그럼 11월 11일은 뭐겠어요? 그런 상술에 놀아나면 되는 거야. 11월 아까 1월 1일 뭐라 그랬어? 1 플러스 1 되면 11월 11일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데이가 되는 거야. 어? 하나 먹고 또 먹고 다시 먹고 다시 또 먹고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데이.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지. 11월엔 하루가 더 있어요. 11월 16일 이날은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모두 다 꿈꿔왔던 거 다 먹는 날이야. 왜? 그날은 내 생일이니까. 아, 내 생일이야. 생일이야. 어차피 나한테 이런 기념일 별로 의미가 없어. 어? 나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기념일이니까. 어? 월요일은 원래 먹고 화요일은 화나서 먹고 수요일은 술도 없이 먹고 목요일은 목동이 차올 때까지 먹고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먹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먹고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나 마음만은 홀쭉하다. 잘 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 마. 우리 개콘의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 자, 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촌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자, 지금부터 이 세상에 오해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예. 내 전에서 올라온 존놈입니다.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얼마 전에 그 회의실에 그 내가 딱 정장을 딱 빼고 가니까 오남이가 어? 웬 정장? 선배님 뭐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러길래 내가 아, 그 오전에 그 대학교 그 특강점 갔다 왔다니까 어? 선배가 무슨 강의를 해요? 뭐 농사 짓는 법 강의하고 왔어요? 그림! 젊은이들에게 꿈을 전해주고 왔어. 뭐? 농사 짓는 법? 야, 그럼 너는 뭐 잇몸 못생기지는 법? 뭐 이런 거 뭐 강의하고 다니냐? 아이고, 그럼 나는 뭐 강의 가서도 뭐 이래야겠네? 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촌놈 중에 촌놈! 단감 왕자 양상국입니다. 여러분들, 단감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예? 뭐라고 생각돼요? 예? 비료! 비료 맞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가지치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농부의 땀!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확철에 경운기를 얼마나 능숙하게 몰 줄 아느냐? 여기도 뭐 경운기 못 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딱 가르쳐줄 테니까 딱 봐요. 일단 왼손으로 버튼을 딱 눌러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딱 잡고 원투입니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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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달달달달달달. 요래 손목과 턱이 빠질 정도로 돌려줘야 경운기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아우, 질문 좋습니다. 감은 언제가 제일 맛있습니까? 배고플 때요? 또 질문 있습니다. 아우, 예. 썩은 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주년 줘요? 아, 김주년 줘? 뭐 이래야겠어? 촌에서 왔다고 오해 좀 하지 마라. 마음만은 턱별시다. 주방엔 도마, 미용실엔 파마, 내 키는 꼬마! 얼마 전에 인터넷에 조인성 코트가 막 뜨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검색했어. 막 검색하다 보니까
박지선이 슥 지나가면서 보면서, 야 오빠 조인성 진짜 멋있지? 근데 오빠가 이 코트 입으면은 은하철도 그 999에 누구더라? 은하철도 999더라 그 누구더라 걔 있잖아 걔에서 내가 검색을 딱 해보니까 누가 봐도 얘네 얘 야 빨간 망토 얘 들고 있네 어? 이 망토 막 질질 끌리는 얘 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는 아니야 내가 막 작다고 하지만은 어? 내가 그래서 정말 힘들게 조인성이 직접 입었던 코트를 내가 구해왔어 어. 이거 야. 어? 내가 이거 한번 입어볼까? 네. 입어봐? 네. 입어봐? 네. 안 입어! 내가 왜 입어? 미쳤어? 잘돼 본전인데? 이거 봐 어? 왜 이래 이거 봐 야 이거 봐 입어봐 팔 넣고 야. 입어봐 여기 야 그래 인정! 인정할게! 어? 뭐 조인성 송혜교 찾을 때 나는 메텔 찾을게 메텔 찾으면 되잖아 뭐 말로 온 김에 뭐 드라마도 찍으면 되겠네 그 겨울 바람이 불어도 나는 안 춥다 뭐 발끝까지 따뜻하다 뭐 이러면 되겠네 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정도 생겼으면 코트는 질질 끌려도 여자들은 나한테 끌리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기작가 오해하면 아니 아니지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얼마 전 개그 콘서트 회의실에 이런 게 붙었어 네 가지 캐릭터 모집합니다 누굴 빼려고 누굴 빼려고 이거 어? 그래서 우리 담당 작가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쓱 물어봤더니 내 눈을 피해 나야 나였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나를 빼려고 그리고 솔직히 여기 아무나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웬만한 인기로는 여기 못 올라와 뭐 나야 뭐 좀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여태까지 하겠다는 사람도 없었어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 어려운 거야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내 여기서 빠졌으면 좋겠습니까 더 크게 좀 얘기해 줄래요? 지금 좀 힘든 상태니까 내가 여기서 진짜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이게 현장의 반응 이게 여론인데 누굴 나를 빼려고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이 네 가지 원작자가 나다 나 못 빠져! 그래 나 뚱뚱하다 나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얼마 전에 김지민 선배랑 밥을 먹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빠는 관리도 안 하고 그렇게 대책 없이 막 먹어서 진짜 좋겠다 오냐 좋다 아주 좋아 죽겠다 아주 하하 대책 없이 어? 뭐 대책 없이 막 먹어 그냥 어? 내가 오늘 진짜 최초로 밝히는데 나 사실 관리하는 몸이다, 어? 몸, 뭐, 우사 몸이다? 줘봐, 어? 자, 아침 6시 기상, 아침 일찍, 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알지? 그럼 6시부터 7시까지 아침 식사, 그리고 7시부터 10분간 양치 및 세수, 그리고 바로 취침, 왜? 움직이면 배 꺼지니까 어? 그리고 12시 기상에서 이제 그러면 7시에 밥을 먹었으니까 12시엔 밥을 맛있게 먹는 거야 어? 그리고 1시에 출근 근데 이 나갈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 만보기 착용 필수 왜? 절대로 만보를 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만보? 오, 1년에 만보. 왜? 움직이면 배 꺼지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했다. 출근함과 동시에 휴대폰 단축번호 2번을 딱 눌러. 여기 짜장 하나, 짬뽕 하나, 만두 하나. 5분 내로 도착해. 그럼 딱 먹고. 그럼 아까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번엔 밥을 정말 맛있게 먹는 거야.
쫙 먹고 안전자리에서 회의하고 안전자리에서 리허설하고 6시 퇴근. 그리고 퇴근과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휘트니스 센터로 향하는 거야. 왜냐? 그 건물 1층에 떡볶이집이 그렇게 맛있어. 단 하루도 빼먹지 말고 먹어야 돼. 그럼 떡볶이를 먹었다 그럼 바로 집으로 가서 바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야. 왜? 휘트니스 센터에서 집에 오는 동안 칼로리가 소모됐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서 밥 먹어서 뭐 해야겠어? 그러시 지침. 바로 지침. 8시 지침. 그래서 난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하는 개그 콘서트나 인간의 조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8시 지침. 다시 보기를 봤겠지. 그럼 이렇게 알찬 하루를 보내고 나서 다시 아침 6시로 가기 전에 02시 기상 그리고 라면 타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한 순간도. 이 정도 피나는 노력을 해줘야 이 정도 몸이 유지되고 완벽한 돼지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거야. 에? 그래 내가 뭐 말 나온 김에 내가 진정한 돼지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까? 어? 가만히 듣고 보니 딱 돼지 스타일 멋있기고만 한구만 돼지 스타일 그렇게만 찌니까 멋이 없지 내가 진정한 돼지 스타일을 알려준다 볼살만 찌니까 멋이 없지 턱이 두 개하라 돼지의 완성 뱃살만 찌니까 멋이 없지 발가락이 안 보여야 돼지의 완성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 정도는 해줘야 돼지의 완성 맞지? 아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는데 나 이렇게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지 마라 이렇게 뚱뚱한 사람 평생 사랑해줄 여자랑 다음 달에 결혼한다 정주야 사랑한다 고맙다 야 예 우리한테도 얘기 안 했어 왜 얘기 안 했어 우리한테 우리한테도 얘기 안 했어 이렇게 깜짝 놀라라고 네 빨리 잘 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 마 우리 개콘의 내가 시험 내가 시험